아니 뭐 모터글라이드 모드가 나왔다고? 바로 가자! 우선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벨트를 벗어준 뒤 뒤에 뻘하게 서있는 졸부 아줌마를 한 대 후려준다면 값비싼 옷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 판은 따뜻하게 존버를 할 수 있게 된 김계정 아니 키위맨 까마귀 출격! 우선 모터글라이드는 차량처럼 맵 이곳저곳에 스폰된다고 하니 우선 낙하산을 펴 이곳저곳 둘러봐준 뒤 없다 싶으면 바로 차량을 탑승해 지금은 서버 종료를 내 할 수 없게 된 레이시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모터글라이드를 찾아보도록 한다. 아니 이만치 찾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쯤 아 이게 뭐야 눈앞에 떨어진 행운 나와라 길리슈트! 아! 이! 하지만 이 길리슈트를 먹으면 내게 따뜻한 옷을 내어준 졸부 아줌마의 마음을 사뿐히 지려밟아준 채 당장 이 지옥을 빠져나가주도록 한다. 적당히 도망쳤다 싶을 즈음 하차를 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파밍해준 뒤 존버할 위치를 찾아주도록 한다. 여기가 좋겠구만 라고 생각하며 누웠지만 뭔가 무미건조한 느낌 답을 찾았다! 자! 집더미 위에 집더미 인간이니까 감쪽 같겠지? 집더미 위에 집더미 인간이니까 감쪽 같겠지? 아니었다고 한다. 쓰고 있는 모자가 간지는 나지만 흑채 뿌린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드니 아쉽지만 이쯤에서 작별을 해준 후 집더미와도 작별을 해주도록 한다. 그 후 차량으로 조금 이동해준 뒤 엎드려 자기장을 보게 된다면 소리 벗고 반스 질러! 난 알파카당! 너무 심심해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 될쯤 문득 위통수가 쎄 하늘을 쳐다보니 야. 아 맞다 이거 모터글라이더 모드였지? 날 놀리기라도 하듯 내 위로 빙빙 도는 저 새새끼를 무시해준 채 자기장 중앙을 향해 기어가주도록 한다. 자기장이? 두 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총 14명 걸리는 놈의 뚝배기를 갈아 마시겠다는 그놈한 자세와 함께 빠루를 쥐고 있어주면 대충 이런 난장판 전쟁통 속에서도 내 빠루 폐기에 눌려 그 누구도 섣불리 강자인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득 대내 전두엽을 스치는 아주 무서운 생각 에이 설마 남아있는 4명이 스쿼드겠어 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아니잖아 1대3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해둔다. 우선 이 작은 자기장에서 차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한놈 으이 시발 깜짝 그리고 그런 녀석을 쏘지 않고 있는 한놈 마지막으로 폭탄쟁이 한명 스쿼드 맞잖아 이씨 너는 왜 이렇게 현실에선 하지도 않을 우리나라 고유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외교에서 하는 거니? 혹시 호러영화 감독이니? 라고 전체 채팅으로 정확히 3분 48초 동안 서술하며 바루를 휘둘러 공격하러 가고 싶지만 마이크를 켜는 그 순간 자릭다 못해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 이 기위대가리에 안타깝게도 M4가 약 3발 정도 박힐 것 같아 그만두도록 한다. 드디어 작아지는 자기장 다행히 나는 자기장 중앙에 이내 있음으로 어쨌든 이번 턴을 딱! 나는 머리카락 빠진다! 아 남은 한 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안타깝게도 M4가 약 자기장 밖에서 구상 빨고 있나? 핵인가? 이 새끼 핵인 거 같은데? 다행히 나는 자기장 와 무슨 이런 변태 새끼가 다 있어. 그러나 사나이 김계정 포기 따윈 없다. 분명히 비행기가 이 근처에 뭐지 이 아저씨는? 잠수인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나 사나이 김계정 절대 포기를 하지 않지. 비행기 발견! 헬로 그거 내가 짐발라놨어 이 새끼야! 노프 이런 젠장 부서진 거잖아. 저 앞에 불타고 있는 건 탈 수 있지 않을까? 쟤는 뭔 배그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네. Nope. 야, 나 좀 태워줘. 좋아, 글라이더는 못 탔지만 이대로 황천길로. 님 진짜 한 번만 같이 타요. 님. 같이 가 이 새끼야. 글라이더를 먹는 방법 강의 1. 안전하게 착지를 해준다 2. 눈앞에 보이는 차량에 탑승한다 3. 경쟁자를 제거한다 4. 글라이더에 탑승한다 5. 이거 왜 출발 안 해? 6. 글라이더에 최후를 봐준다 7. 분유에 진주를 펼친다 개자식들아 이번에야말로 경쟁자 한 명 없는 최적의 상태 유잇 우후 내 손새끼가 경쟁자야 새로 글라이더를 구하러 가는 도중 공경에 처한 젊은이를 도와주는 김계정 와 글라이더 역시 착한 짓을 했더니 하늘에 판벌을 내리셨다 아 그래서 굴뚝 올라갔냐고요? 낙하산을 펴고 다시아를 타고 버기를 탄 뒤 잠수 한번 해주고 뜀박질을 하다가 겨우 도착한 글라이더 하지만 나무에 걸리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출발하는 김계정 굴뚝으로 가는 도중 보급상자와 아이컨택을 한번 해주고 그대로 굴뚝에 꼬라 박스! 난 울지 않아